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? 우선 방산주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, 네. 이 방산주가 참 등락폭이 큰 어떤 섹터라고 좀 볼 수 있어요. 테마주죠, 사실은 이제. 예. 근데 방금 테마주라고 좀 말씀하셨는데, 그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위 산업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가 약간의 좀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좀 등락이 되고, 한마디로 이 펀더멘털에 집중을 못하고 대내외 변수에 의한 어떤 시장에서의 시선이 많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테마주 성격으로 많이 분류가 좀 됐었는데,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었어요. 왜냐면은 지금 뭐 작년에 이 수출액이 70억 달러였거든요. 이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뭐 최대 30억 달러의 수출액이 나왔던 상황이고, 항상 이 수입액이 수출액을 항상 넘었던 상황이었거든요. 하지만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은 그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방산주들이 이제는 어떤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 펀드멘탈, 어떤 가치주로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물론 이제 어떤 대내외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이슈에 뭐 주가가 많이 등락폭을 계속 갈 가능성도 있긴 한데, 지금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도 참 우호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, 뭐 지난주에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지금 그 유럽에 방문하면서 거의 그 이 폴란드 뭐 정상회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우리나라 안에서도 수혜를 받는 섹터가 이 방산주 아니면 원자력 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뭐 아시겠지만은 전쟁은 종전이 돼야 되지만은 뭐 이런 부분, 이번에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 발발에 의해서 거의 뭐 모든 국가, 모든 대륙, 북미, 뭐 유럽,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지금 방위비에 대한 증산 부분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현재 모습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 그 방산주들에 대한 여건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우선 이 정도 분위기로 간다면은 제가 작년에 우리나라 방위 업체들의 수출액이 70억 달러라고 했는데 거의 뭐 100억 달러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, 지금 그 전에 항상 이 방산주들은 우리나라 안에서 정부를 상대로 이 어떤 판매나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.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방위산업청으로부터 어느 정도 수주를 확보했는지, 그리고 이 방위비가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을 좀 바로미터로 했는데, 이제 많이 바뀌었죠.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출을 얼마나 하냐, 한마디로 이제 수출 기업이 됐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방위 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, 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뭐 휴전에 대한 얘기도 나와주고 있어요. 휴전장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, 뭐 이거에 대한 이 예측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, 이 휴전 얘기 나왔을 때 주가가 한 며칠 동안의 차이 실현 때문에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,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종목들을 발굴해야 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. 특히 이제 이 대형주 위주로 종목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네.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뭐 방산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. 테마주 쪽으로 좀 움직임이 강한 업종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실적이 따라오는 업종이다. 이제는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주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는데,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.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?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형주 위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이 방산주가 펀드멘탈로 지금 접근을 하는 상태에서 이 증권사들이 이 방산 기업들에 대한 목표 주가를 많이 높여주고 있거든요. 근데 그 높여주는 그 기업들이 대부분 시가총액이 큰 대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대표주 안에서 이 방산주 안에서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,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이제 LIG 넥스원 말씀을 드릴 텐데, 대표적으로 뭐 한국항공우주,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하나 디펜스, 전
굉장히 다 좋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이 LG 넥스원 같은 경우가 뭐 수주 금액이나 여러 가지 그 사업 부분에 있어서 독창성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메리트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L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뭐 유도 무기, 레이더 이런 부분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작년 같은 경우가 이 수주 금액이 8조 3천억 달러였거든요. 8조 3천억이라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올해 그 초에 아랍에미리트와 2조 이상의 수주 계약을 체결해서 올해 한 해는 11조 원의 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해외 쪽에서의 신규 수주에 대한 증가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뭐 증권사들이 뭐 목표 주가는 뭐 8만 원 후반대까지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IG 넥스원에 대한 매수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겠고요. 지금 이제 뭐 그 탄두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청국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네. 뭐 이 시리즈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 해외 쪽에서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LIG 넥스원을 이 방위주 안에서 이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LIG 넥스원에 대한 이야기 듣고 왔고요.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떻게 뭐 7만 7천 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? 예, 한 10% 좀 이상으로 지금 네. 시장이 역시 뭐 방위주 특성상 이 등락폭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. 네. 그럴 때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 보유 관점도 좋겠지만은 1차적으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 접근해서 좋겠어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77,3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61,000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LIG 넥스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종목입니다. 방산주 안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이고 최근에 좀 급락을 했지만은 77,000원대까지 짧게 보고 가더라도 충분히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